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부터 역업 손실을 이어오고 있는 콘텐츠리 중앙이 올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나섭니다. 드라마 킹더랜드, 힘센 여자 강남순, DP2, 영화 범죄도시 3, 1947 보스톤 같은 기대작으로 콘텐츠 라인업을 풍선하게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콘텐츠리 중앙을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는 기사였습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볼 뉴스는 콘텐츠리 중앙과 관련된 뉴스 기사였습니다. 물론 단일 종목만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기사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인사이트를 확장해서 콘텐츠 관련 섹터 전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이슈, 이영재 전문가님께 좀 의견을 들어보죠. 저는 방송할 때 우리 고스란히 종목 하던 시절에도 제가 항상 콘텐츠주들 그리고 메타버스에 엮여있는 그런 섹터들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다만 관심 있게 볼 때도 제가 항상 드리는 전제 말씀이 있었죠.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콘텐츠리 중앙 21년에 개봉했던 지금 우리 학교는 이 작품이 흥행을 거두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가 작년에는 아다파타 2 그리고 이웃집 막내 아들 그런 작품들이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런 작품들이 좀 흥행을 하면서 조금 4분기에는 숨을 돌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콘텐츠주들 중에서 오늘 제가 뭐 이따가 종목 소개시켜드릴 때도 콘텐츠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자체 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에서 이미 수익성과 인기를 확인하는 종목들, 확인하는 컨텐츠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나 글로벌 배급하는 회사들을 사실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그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관심이 많은데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가 반대로 얘기하면은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남는 게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봤을 때 지금 새로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과연 신작에서 흥행을 거두지 못했을 때 다시 또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텐츠리 중앙을 포함한 종목들 중에 적자폭이 크거나 지금 추세가 안 좋은 종목들 좀 피하시고 현재 구간에서 추세가 살아있고 실적이 잘 나온 콘텐츠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선별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어차피 말씀드린 김에 콘텐츠리 중앙을 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지만은 이 종목 일단 오늘도 지금 4%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떠나서 전체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콘텐츠주 전반에 대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흥행 여부에 따라서 또 주가의 반응이 강하게 올 수 있다라는 말씀. 결국에 중요한 건 실적이라는 분석이었는데 주식 와이프님도 여기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자동차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약 바이오도 후보 물질들 많이 수출해 나가고 있고요. 기술 수출했고요. 콘텐츠 역시도 지금 K-콘텐츠가 뭐 가수들이면 가수, 내지는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까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한몫한 게 또 넷플릭스가 그 영향을 한몫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중국의 OTT 쪽에도 우리나라 드라마가 다시금 반영이 되면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중국 시장에도 좀 긍정 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역량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사실 대형 콘텐츠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출액이 또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탄탄한 그런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신작이 어떤 것들을 이제 또 출시를 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 특히나 이제 적자 기업들보다는 이미 지금 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바닥권에 있는 콘텐츠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괜찮다는 점에서 좀 의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K-콘텐츠에 대한 믿음은 두 전문가분들 모두 좀 합치되는 부분인데 특히나 의견이 모이는 부분이 탄탄한 실적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영재 전문가님께 실적 걱정 없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실적 걱정 없는 종목은 일단 종목
상담할 때 좀 소개시켜드리고 컨텐츠주 중에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부터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의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종목도 사실은 재벌집 막내아들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대단히 많이 가졌던 종목입니다.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올해 3분기까지만 해도 471억 적자고 전년도에도 574억 적자, 20년에도 588억 적자입니다. 적자가 누적될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재무적인 부담이 돼서 우리가 돌발 악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측면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시장의 주수급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관 수급은 신뢰를 별로 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는 매도는 아니었으면 좋을 텐데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매도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조금 부담이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하락 반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종목이 2만 원대 초반, 2만 2천 원대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추매라든지 접근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2만 2천 원대를 2만 2천 원에서 2만 1천 원대 사이를 일단 손절로 잡고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려볼 종목 역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 이틀 전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져왔는데 이번엔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니라 스튜디오 산타크로스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이죠. 스튜디오 드래곤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름도 비슷하니까 좀 비교를 해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고 있는데 저점을 잡고 지금 추세를 올리고 있는 흐름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한다면은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점을 깨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1004원입니다. 동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만큼 흐름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재무적인 부담입니다. 이 밑이 새빨간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도 반드시 재무적인 부분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또 추세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컨텐츠 중에서도 선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영화라고 했죠. 요즘은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만화영화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나이를 먹도록 애니메이션에 참 관심이 많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케이블에서 애니플러스라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도 애니플러스 채널을 종종 봅니다. 심야에 보면은 원어로 나오는 애니메이션들을 가끔 보곤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종목과 다른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2020년에는 적자를 살짝 기록했다가 2021년에 130억 흑자, 올해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영업이익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컨텐츠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신규로 만드는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들도 컨텐츠주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가가 선반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화랑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콘텐츠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화랑으로 가고 있거나 메타버스 섹터가 뭐 강하게 가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하게 검증되어 있는 콘텐츠들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배급하는 이런 것들이 남는 장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본다면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 주가 역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산타클로스하고 딱 대비가 되죠. 빠지고 있는 흐름과 이 종목은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 물론 최근에는 쌍봉을 그리면서 잠시 조정을 주고 있지만 61선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밑에 매물대를 밟고 한 번 더 추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측면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선별해서 괜찮은 종목이라고 구별할 수 있겠다. 컨텐츠주들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자꾸 이제 흰자 기대감 이런 것보다는 내실을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